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신체 부위별 점의 의미는? 신체 부위의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목에 있는 점! 목에 있는 점은 건강과 자식복을 의미합니다. 건강하여 별탈 없이 장수하며 자식복을 누리게 되는 복점. 저는 다행히 이쪽에 점이 하나 있네요. 저도 목에 점이 있어요. 참고로 이 점이 목 뒤에 있다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깨에 있는 점! 어깨나 어깨 주변에 점이 있으면 조상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어깨 점 있죠? 저도 있어요. 어깨에 점 있어요. 아, 있어요? 조상님! 세 번째, 등에 있는 점! 등에 있는 점은 인복을 뜻하는 점으로 인간관계가 원활합니다. 등에도 점이 있네요. 저도 등에 점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번째, 가슴에 있는 점! 남녀 누구나 가슴에 있는 점은 행복한 가정운을 뜻하는 복점입니다. 저는 없네요. 저는 뭐 있어요. 있어요? 좋겠네요. 다섯 번째, 손바닥에 있는 점! 사회나 직장에서 명성을 얻어 출세한다는 의미이고 손바닥에 점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 건강운이 불리해지기도 한다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아, 그래요? 여섯 번째, 손등에 있는 점! 손바닥 점과 같은 의미로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손등이 있네요. 저도 끝쪽에 있어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일곱 번째, 팔에 있는 점! 팔에 있는 점은 부부운에서 이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아, 팔에 점이 있어요! 저도 팔에 점이 한 두세 개 있는데 팔에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여덟 번째, 배에 있는 점! 배꼽 주변에 있는 점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좋은 큰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배꼽 옆에 점이 있네요. 저도 있긴 있는데 희미한 점. 이 복이 언제 올려나? 아홉 번째, 엉덩이에 있는 점! 이성에게 애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열 번째, 허벅지에 있는 점! 악연을 뜻하는 흉점으로 악연과 인연을 맺게 되는 점입니다. 허벅지에는 저는 다행히 없네요. 악연이라고 하니까 없었으면 좋겠네요. 있어도 지져야겠네요. 열한 번째, 종아리에 있는 점! 게으르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만큼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 열두 번째, 발등에 있는 점! 살아가면서 책임질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발등에 점이 있네요. 책임질 게 많네요. 그런가 봐요. 열세 번째, 발바닥에 있는 점! 집안을 크게 부흥시킨다는 의미의 복점이지만 그만큼 외롭고 책임질 게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발바닥에 점이 있네요. 저는 정 가운데 진하게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근데 진짜 재밌네. 하나 있고 하나 확인하고 하나 있고 또 확인하고. 재미로 알아본 거였지만 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또 좋은 것도 있고 맞아. 싫은 의미는 싫네요. 싫은 거는 여기 점이 있는 없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렇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